그 아마추어 국가대표인 그 양효진 선수를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. 양효진 선수는 그 제주 남영고 출신으로 굉장히 그 아주 샷이 탄탄하고 정확해서 그 예전부터 그 크게 될 선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. 특히 이제 올해 그 두각을 나타내서 그 2024년도부터는 이제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됐어요. 굉장히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어떤 비결이 있었어요? 제가 올해 많은 대회 마지막 날에 잘 쳐가지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양효진 선수가 유명한 게 있는데 이 스코어 카드를 굉장히 예쁘게 잘 적고요. 굉장히 그것만 봐도 이게 처음에는 좀 그 난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알고 보면은 저도 한번 그 우리 양효진 선수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스코어 카드를 적는지 배워봤는데요.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 스코어 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떻게 네. 적는지. 스코어 카드를. 네.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스코어 카드를 이렇게 적다 보면은 그 이제 뭐 시간도 사실 그 우리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티샷 할 시간도 없고 그럴 텐데 그 혹시 바쁘지 않나요? 그렇게 스코어 카드까지 적으면? 솔직히 약간 바쁘긴 해도 이렇게 적는 게 나중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고 있고요. 근데 처음에만 약간 바쁘고 나머지는 조금 적응된 후에는 아주 괜찮습니다. 그 스코어 카드를 아주 제대로 적는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?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적기를 시작했어요. 그 이렇게 스코어 카드를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티샷은 그 어느 방향으로 네. 그 페어웨이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다음에 아이언샷은 얼마의 거리를 남겨놓고 또 그린에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뭐 58도나 뭐 그 50도나 뭐 52도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 샷을 했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는데요. 그렇게까지 적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아무래도 분석을 하고 분석한 이후에 제가 연습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. 그 요즘에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빅데이터로 처리하고 또 빅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다음에 인공지능으로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특별히 이제 스코어 카드를 적지 않고 그쵸. 그냥 그 캐디 분에게 맡긴다든지 또 요새는 이제 전자로 이렇게 하는 뭐 스마트 스코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. 손으로 적는 것과 그 요즘에 스마트 스코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. 네. 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? 그래도 스마트 스코어는 아무래도 제가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손으로 적어야지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미스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좋은 샷이 나왔는지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손으로 적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그 양효진 선수의 그 이제 제주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제 임성재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PGA투어가 이제 각종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그 잘 제공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샷. 맞아요. 단 하나의 샷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기록해가지고 그 통계를 만들어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한 30야드에서 50야드 사이에 벙커에서 그 그린에 올려서 팔을 세이브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. 그다음에 그 퍼팅에서 뭐 5m 이내의 퍼팅은 그 확률이 뭐 성공 확률이 뭐 30%인데 그 PGA 투어의 뭐 평균 확률이 한 35%라면 한 5% 적은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면 그쵸. 내가 그런 단점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겠다. 이렇게 임성재 프로가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. 우리 양효진 선수는 그 이런 스코어 카드를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네. 그러니까 양효진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. 그 양효진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그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골프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샷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웨지샷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웨지샷의 데이터를 주로 꼼꼼히 분석하고
웨지샷의 기준을 좀 높게 잡아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그 웨지샷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양효진 선수는 앞으로 그 꿈이 어때요? 어떤 골프 선수로서의 꿈을 갖고 있나요? 저는 제 꿈은 사실 그랜드슬램이 제 최종 LPGA 투어. 네. LPGA 투어 그랜드슬램이 제 꿈이고요. 그 올림픽 나가서도 금메달도 따고 싶고 그게 제 꿈입니다. 아주 그 큰 기대를 갖게 해주는 아주 그 포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